네, 안녕하세요, 선배.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라이딩을 필드에서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속초 라이딩을 진행을 하면서 왼쪽 무릎에 통증이 좀 많이 가해져서 이번 주는 좀 휴식의 한 주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자전거는 안 타는 것보다는 타는 게 마음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도 한번 잠들어 있는 몸을 좀 깨우는 겸 테스트 라이딩을 좀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제 목표는 한 시간 정도 독주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무릎이 어떻게 잘 버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준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속초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필드에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릎 통증이 근육 손상으로 이뤄진 무릎 통증이 아니라 힘줄 건에서 일어난 무릎 통증인 것 같아서 좀 회복되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통증의 감도들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여서 오늘은 좀 많이 쉬기도 했고 좀 떨어진 자존감을 좀 한번 회복하고자 이렇게 필드 라이딩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테스트 라이딩, 제 기량에 대한 테스트 라이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속초에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자전거를 안 탄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차분하게 무릎의 부하가 그래도 크지 않도록 자전거를 계속 타고 있는 중이긴 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탄 적은 좀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페이스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무릎의 통증 감도들을 계속 잘 관찰하면서 라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전거를 타는 이 초반부에 어느 정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은 욕심을 부렸던 라이딩도 하였습니다. 오늘 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또 자전거를 타는 코스로 남평 오거리에서 세지 그리고 송장고개 그리고 장흥대 휴게소로 향하는 40km 정도의 라이딩 코스입니다. 그래도 이게 평지성 코스는 아니고 초반부에는 꾸불꾸불한 낙타등 코스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해발 지도를 보시더라도 메인 어필 송장고개가 형성되어져 있는 라이딩 코스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코스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 바람 친구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40km 정도를 논스톱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한 55분 정도 라이딩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한 43.2 정도 라이딩이 진행되었고 평균 케이던스는 85 정도, 그리고 노멀라이즈 파워는 한 325W 정도 진행이 되었던, 준수하게 진행이 되었던 라이딩 페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던 부분이 정말 오랜만에 라이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릎 통증도 좀 심해져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자전거를 내가 어떻게 탔더라 라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자전거를 좀 탈 수 있을까?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급성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훈련 목적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충족된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코스를 정말 많이 라이딩을 진행했지만 오늘 라이딩했던 그 평속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가지 구간적인 부분에서도 준수한 기록으로 속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정말 여러가지로 많이 느끼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9주 섹션을 마무리 짓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부랴부랴 초장거리 라이딩을 진행을 하였고, 그 초장거리 라이딩을 진행을 하면서 안장이 밀리면서 무릎에 대한 통증이 일어난 게 좀 컸던 것 같긴 하지만 2차 요인에서 9주 훈련 자체에서도 상당히 몸의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초장거리 라이딩을 계획하고 수행에 옮김으로써 또 몸에 대한 피로 그리고 이런 부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점검과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라이딩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본 운동 세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진 않고 점진적으로 운동 부하 볼륨들은 증가해 나가면서 몸의 컨디셔닝들은 올려 나갈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게, 제가 정형화시켜서 훈련을 진행을 한 지 한 10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섹션에서는 좀 많이 피로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건지, 이런 약간의 현타 같은 게 많이 느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좀 강제 휴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한 주에서는 자전거를 안 타는 것보다는 타는 게 정말 좋은 거다, 긍정적인 거다 라는 부분들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를 내가 타야겠다, 타야만 한다 라는 의무감보다는 타고 싶다 라는 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적이나 그리고 신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들이 많이 취해지는 기간들이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휴식에 대한 섹션들을 정말 중요하게 또 다뤄야겠다라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런 경험들도 이루고 있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텐덤 쪽에, 힘줄 쪽에 좀 데미지가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운동 중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무릎에 통증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복귀하는 중에서는 좀 무릎의 통증이 좀 심하게 올라오는 경험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계속 휴식을 잘 취하면서, 그래서 손상된 부위의 완전한 회복을 취한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컨디셔닝과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무리했다, 그리고 좀 손상이 돼서 통증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의지의 문제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좀 무리를 한 거구나, 그래서 신체의 피로 부하들이 좀 올라갔구나라고 확인해 주시고, 한번 멈춰 주시고 휴식을 취해 주시는 이런 템포들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고, 그런데 영상은 한번 풀 영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록 저장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참고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혼자서 라이딩 하실 때 도움이 되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런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주제넘게 요령이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런 페이스 템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We'll be right back.